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저는 집사람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가고 또 오전에 땔감나무를 조금 벽난로용 땔감나무를 조금 잘라놓고 약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오늘도 주제는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마침 유정규 행복 어성기원 센터장이 농경 시문에 기고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같이 영상을 한번 남겨보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농촌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촌 빈집 문제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막연하게 시골 농촌에 오면은 한적하고 스쳐갈 때는 그렇게 보지만은 정말 그 삶의 수준은 아주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농촌 빈집은 6만 6,024호에 달하는데, 이는 2018년 3만 8,988호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지역별 보면은 전남이 1만 6,310호, 경북이 1만 3,886호, 전북이 9,904호, 경남이 9,106호, 충남이 3,901호, 강원이 3,886호, 충북이 3,446호 순이라고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은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이 76%로 가장 많고, 노환 등에 따른 요양병원 입소가 20%,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4%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고령 농가의 비율이 49.8%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촌 빈집의 증가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농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도 그만큼 빨리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마을에도 빈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다수가 홀로 계신 어르신이 사망하고 나면은 시골 집값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들 간에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서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옛날 어릴 적 추억 때문에 언젠가는 시골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시골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래서 처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농촌 빈집은 농촌의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물이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상 지자체는 빈집 실태 조사,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리가
이러한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빈집 철거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빈집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농촌 빈집 관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보면은 빈집이 방치되어 있어서 불법 쓰레기 투구장이 되고 또 길냥이들이 서식하고 이런 해충이 들끓고 잡초가 많이 있고 또 감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잎도 떨어지고 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주변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방치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더욱더 문제는 뭐 저희 마을은 집성촌이 되다 보니까 친인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체 주민들만의 문제로는 결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빈집 관리는 크게 철거와 활력으로 나뉘는데 철거 대상으로 파악된 농촌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그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빈집 중에 활용된 빈집의 비율은 2020년 0.81%, 2021년 0.91%, 2022년 0.74% 등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철거와 활용률이 낮아지는 것은 지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자체 예산은 지방정부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도 이런 마을 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수는 몇 명 되지 않는데 관리해야 될 지역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토목이라든지 또 여러 투여돼야 될 예산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주로 노인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이렇게 방치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 밖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시군당 빈집 관련 예산은 평균 1억 6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상 농촌 빈집을 한 채 철거하는 데는 약 2천만 원이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년에 겨우 8채 정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정비하는 속도보다 새로이 발생하는 빈집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고 그 결과 앞으로도 빈집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24년에 농촌 빈집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건축 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니까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 각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방행정에다가 뭐 빈집 실태 조사만 하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 빈집을 바라보는 주민의 생각입니다. 농촌 빈집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재활용하는 농촌 빈집 재생 사업을 기획하고
전남 해남군에서 첫 번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8일에는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모여 그동안 나타난 빈집 관리 혼선을 피하기 위해 빈집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진단 조직 지적 등을 통한 명시한 전국 빈집 실태 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수 없다. 농촌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발생한 빈집에 대한 대응책만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일관되어 있는 농촌 빈집 관리 업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미 사문화된 농촌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빈집에 대한 소유자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빈집세 일본 교토시 2026년부터 시행 예정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 빈집의 발생 원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 농촌을 살만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지금 시급한 것은 농촌 빈집 감소 대책이 아니라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농정 대전환이다. 아무리 급해도 발을 허리에 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기고문이 있어가지고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촌 빈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께서도 자기 고향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방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 농촌은 소멸의 가속도만 더해갈 뿐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수 있는 환경이 쾌적해야 젊은이들도 들어오는 부분들이지, 환경이 쾌적하지 않는데 먼 산이 아름답고 들판이 아름답고 해가지고 농촌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환경이 좀 정비돼야 살고 있는 분들의 마음도 열리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농부의 생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